회장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장동 사건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는데 네.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5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대장동 사건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까지 대장동 관련해서는 기소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진상 씨랄지 여러 가지 남욱, 유동규, 또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되어 있는데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이라는 데 좀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은 다 그 범행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뇌물과 관련해서도 유동규 진술밖에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유죄 판결이 났어요. 네. 징역이 5년 됐고 벌금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한 6억 정도 받은 걸로 인정이 됐고 뇌물에서 7천만 원 받은 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법상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실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을 풀려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난 지 210일 만에 이번에 다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이 유죄 판결의 이유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이 두 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 거던데 네네. 이게 돈이 어떻게 오갔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최근에 일해요. 네. 지난 대선 때. 2021년이죠? 그렇죠. 네. 대선 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선 자금으로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차례 걸쳐서 남욱이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8억 4천여만 원 정도를 김용 전 부원장에 줬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뭐 6억이 인정이 된 거고요.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은 2013년도에 김용 전 부원장이 도시개발과 관련된 상위임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조례 그리고 대장동 관련 편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이것도 이제 네 번에 걸쳐서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는데 네. 그중에 이제 7천만 원 정도 받은 혐의만 인정이 된 거죠. 네, 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뿌리 깊은 유착이 나온 부패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군요. 네네. 판결문이 뭐 130페이지가 된다던데 판결문의 당긴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이 판결문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형량을 선고한 거 이외에도요. 네. 김용과 유동규가 민간업자하고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유착한 이제 부패범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또 유증교사를 하고 이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본인의 알리바이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뭔가 이제 재판에 있어서 이제 영향을 미친 이런 부분도 좀 나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네.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이랄지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병폐다. 이 범죄의 혐의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거죠. 네, 판결문에도 조금 전에 나옵니다만 김용과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착한 부패범죄다. 이 중간에 유동규 전 성남시 개발공사 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무죄라면서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어서 이제 공범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8억 4,700만 원인데 유동규는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네. 정치 활동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남욱으로서 받아갖고 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받았으면 이것을 분배한다랄지, 네. 얘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이 있었는데 이게 전혀 없다. 아. 그럼 단순히 이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어떤 공범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재판부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점에서 이게 신뢰할 만하다고 본 겁니까? 일부 이제 오래돼서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네. 있었겠죠.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술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뇌물을 할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이것도 역시 다 정치자금법 네 차례도 마찬가지고 뇌물도 네 차례도 다 현금으로 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준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어떤 진술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주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유력한 증거로서 재판부가 이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재판부가 이제 주었다,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 건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도 지금 받은 거는 밝혀냈지만 진술이 나왔지만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아직 못 밝혀낸 거 아니겠어요? 그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더 이루어져야 됩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를 진행했는데 네. 일단 뭔가 받았다고 한다면 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진척이 돼야 하잖아요, 네. 수사가. 그런데 나는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 여기서 이제 수사가 끊긴 거예요. 아.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김영정 부원장도 마찬가지고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완전 부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이번 1심 판결에서 뭐 6억 그리고 7천만 원, 네. 6억 7천만 원 받은 걸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항소심에서 뭐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면 6억 7천만 원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느냐? 네. 뭐 경선 자금을 쓰였느냐? 아니면 이 경우에 일부라도 뭐 이재명 대표가 갔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재판이 끝난 뒤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당초 뇌물은 없었다 이렇게 했던 입장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지난해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 변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가시죠.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에 이제 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이른바 폭로에 나서게 된 거잖아요. 네. 김용 부원장 쪽에서 재판부가 이런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표시했더군요.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요. 그 정치자금법이 됐건 뇌물죄가 됐건 네. 이제 현금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이 유동규이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죄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김용전 부원장 변호인 측도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에 사실은 방점을 들고 이제 재판을 쭉 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부원장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 자체를 또 다른 물적 증거, 네. 예를 들어서 뭐 하이패스랄지 아니면 돈을 줬다는 이제 메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돈의 출처에 관한 이제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김용전 부원장은 이제 알리바이를 주장했어요. 나는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 있지 않고 수원에 갔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용전 부원장이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로그인한 기록이랄지 네. 아니면 차량 자체가 수원에 가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사무실 주차장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런 걸 전체를 보면 유동규 진술의 일부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지만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다. 그래서 이 진술에다가 물적 증거와 보강 증거가 됐기 때문에 네. 유죄의 증거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뭐 지금 이 김용 전 부원장이랄지 이제 변호인 측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유동규 진술이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도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유죄 선고 판결한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김명 전 부원장 측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다 이런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전반적으로 유동규 준술이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고 그런 점들을 항소심에서 제가 잘 밝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게 어찌 성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도 하십시오.